할렐루야. 오늘도 추위를 뚫고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우리 야곱을 통해서 그가 바라던 복, 그가 받은 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역사는 형제들 간의 갈등의 역사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왕권을 잡기 위해서 같은 아버지를 둔 아들들이 목숨 걸고 싸웠던 이야기들이 역사 속에 참 많이 나와 있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그 싸움의 소식을 보게 되면 멀리 있는 사람과는 안 싸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싸웁니다. 어찌 보면 형제들이고 남보다도 피가 더 많이 섞여 있는 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형제 간의 갈등이 나라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 역사 속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싸움도 그렇고 에서와 야곱 간의 그 힘겨루기도 그렇고 요셉과 형제들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형제 간의 분란이 낳은 결과는 세대를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 어떤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형제 간의 또 가까운 사람 간의 갈등이라고 그랬지만 조금 더 배경을 보게 되면 그 뒤에는 부모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편애가 있고 그로 인해 소외당한 형제의 억울함과 또 그들의 시기심과 분노도 함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에 선악이 좀 분명히 구별되지만 에서와 야곱 이야기나 요셉과 형제들 이야기는 좀 더 다양한 층위가 그들의 이야기 속에 존재하죠. 비교, 편애, 시기, 음모 여러 가지가 함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누가 좋은 사람 누가 나쁜 사람 이야기하기보다는요 그 뒤에 있는 배경과 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열망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 사이에 축복하신 이야기 좀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함께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가족관계가 참 중요하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두 형제가 있어요. 쌍둥이입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부모 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자, 야곱과에서 이야기, 관계 이야기가 시초부터 나오는데요. 창세기 25장 28절 보게 되면은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보다 더 친밀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친밀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아버지와 조금 소외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형 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그럼 어머니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장남이면서 보다 남성적인 에서를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더 사랑했다고 해서 한쪽을 미워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머니 리브가는요 자기 편에 가까이 있는 야곱을 좀 더 선호했습니다. 한쪽에 친밀하면 한쪽에는 조금 소외가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야곱은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눈앞에 있는 복만 구한 인물로 생각하지만 그는 이 부모님과의 관계 또 그 속에서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은 존재였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로 나왔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형식을 잘 갖추어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의 말씀과의 부딪힘이 있을 때 우리 삶은 새로운 길, 새로운 창으로 우리의 삶이 열려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곱의 가족은 조금 문제가 있는 가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상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여러 가지 들지만은요 그것들을 통틀어 하나를 얘기할 때에 관계 속에서 복을 드릴 때에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우리 삶에서는요 부모 자녀식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사회에서는 동료 간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을 때에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심리학적 두 가지를 얘기해요. 친밀감과 경계선, 이 둘 사이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두 가지가 좀 다른 이유일 것 같은데 이 둘이 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느냐면 너무 친해지면 경계선이 사라지고요. 그럼 관계를 해칩니다. 또 너무 경계를 그으면 친밀감이 사라져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는 친밀감과 경계선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 이게 좀 정말 그렇습니다. 자, 부모님과 친해지는 거 좋습니다. 부모님과 친해진 나머지 부모 공경의 선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그런 불효막심환자가 돼요. 자,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좋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경외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중요하지만 어느 경계를 지키느냐, 그 법도, 그것을 잘 지키고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관계 속에 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는데 너희 안이라는 말은요 사이와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 안에 확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가 좋고 건강하면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죠. 가족 간의 관계도 아주 건강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틀리는 죄는 인간의 자기 소외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내에서도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어질 때에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이 야곱 가정에는요 기울어진 사랑의 문제가 늘 상처로 있었습니다. 야곱이 어릴 때부터 추구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구했는데 이 하나님의 복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다 더 사랑했으면 하는 갈망이 있었고 그 더 깊이에는요 아버지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구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그에게 뭔가를 요구했을 때에 대답하는 거 보면은요 창세기 27장 12절에 그의 대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대답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가 마냥 속이는 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속이는 자로 보이는 게 두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받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우리 어릴 땐 그래요. 부모님이 나의 세계의 가장 큰 부분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 싸우는 것 같은 느낌 받을 새에 그의 마음 속에 무거움과 상처가 늘 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뭔가 그 속에 부족함이 있었어요. 이건 야곱 가정의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기울어진 사랑이 아니라 바른 사랑이 자녀들에게 내려지고 있습니까? 가끔 보면 여기서 문제 있는 집이 많아요. 편애의 상처가 있고 서로를 비교하며 이것 때문에 상처 있고 오랜 동안 그것을 해결받지 못하는 가정이 적잖이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한 관계 속에서 있는데 혹시나 치우쳐진 관계가 있습니까? 그 관계를 잘 해결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계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어릴 때부터 해결받아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참 중요하거든요. 야곱의 갈증의 원인을 추적해보면 어릴 때부터 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편의 원인을 성경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27절에 보면요, 그 가정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성장 과정에 대한 짧은 글을 남기고 있죠. 자,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들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냥하여서 고기를 얻으면 요리하여 아버지에게 드리고, 아버지를 먹고 기뻐하며 에서를 사랑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막에 거주합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이 장면에서 보면 두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요새 MBTI로 보면 E형 사람이죠. 야곱은 내향적입니다. I형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아니, 둘은 쌍둥이였어요. 분명히 모습을 보니까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른 것이 많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아이에 대해서 부모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늘 비교했습니다. 평가를 했을 겁니다. 창세기 27장 11절에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 이 장면만 보더라도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늘 비교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남성 호르몬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털이 많고 사냥을 하고 뛰어다니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남자지만 약간 더 여성적 성격입니다. 근데 늘 비교합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는요, 힘이 있고 용맹스럽고 남과 겨루어 지지 않는 것, 그것을 가치로 쳤습니다. 야곱은 늘 강한 자의 뒤에서 힘들게 살아, 이삭은 강한 자들을 피해 다니며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 중에서 에서가 든든해 보였을 겁니다. 힘을 가지고 뛰어다니며 남성적이고 호기롭고 사냥도 하고 얼마나 좋아 보였겠습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편히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대상인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모종의 상처로 남아요. 최근 심리 이론 중에서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서 인격 형성이 달라지는데 특별히 0세에서 3세 사이가 매우 중요하다. 그때 누가 날 어떻게 돌봐줬느냐에 따라서 내 성격의 상당 부분이 결정된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약간 프로이드의 이론에 가깝기 때문에 뭐 그렇게 100% 수용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론입니다. 그 이론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아기에게 어머니는 거의 신적인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아이가 웁니다. 우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아기가 우는 걸 기도라고 칩시다. 그럼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어머니가 들어요. 어머니는 아이에게 거의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요. 신기한 것은 와가지고요 울기만 하는데, 말한 것도 아닌데 원인을 알아차리고 속히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물론 초보 시절엔 잘 몰라요. 그러나 경험이 쌓이고 나면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 아, 배고프구나, 먹입니다. 꿉꿉하구나, 씻깁니다. 싹구나, 닦아줍니다. 그리고 재워줍니다. 품에 안습니다. 참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의 민감한 반응, 또 일관성 있게 반응할 때에 아이는 그 마음 속에 안정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혹시 아이들 속에서 굉장히 불안하거나 문제 있거나 그럴 때는 이 어릴 때 애착관계, 즉 안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을 때에 아이에게서 가끔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민감하고 일관성 있는 반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성장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그 만남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응하실 거다, 응답하실 거다. 즉시 응답하지 않더라도 기다리면 때에 따라서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신뢰 위에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을 때에, 아기 때에 민감하게 일관적으로 반응해 준 어머니의 모성애가 마음속에 신뢰를 심고 하나님 만날 때도 믿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야곱과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늘 비교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쌍둥이인데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외향적이고 내성적이고 남성적이고 좀 여성적이고, 아, 이런 큰 차이가 서로 간에 비교를 낳았고 부모의 애정이 약간 차이지게 그들에게 쏟아지고, 아, 그것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이삭은 그를 선호했고, 거기서 소외된 야곱을 향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쏟아졌습니다. 아, 그러면서 야곱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알아주고 사랑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다. 아버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동시에 태어났는데 잠깐 차이로 놓쳤던 그 장자 맏아들의 복을 내가 누려야 된다. 더군다나 그가 자라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아버지에게서든 어머니에게서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 음성 듣고 떠났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됐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데리고서 하루는 모리아 산에 갔다. 거기서 나를 잡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면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 축복이 이어지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는 그 복에 대한 갈망이 없었지만 야곱은 어땠습니까? 내가 저 복을 받기 원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자기가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음성도 들었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 그거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간발의 차이로 어린 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실 거야.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그것을 쌍무시하고 형만 선호해요.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데 형은 그것을 무시하고 사는데 아버지는 왜 형만 선호하고 형만 감싸고 될까? 나도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형만 못한 대우는 도대체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깨닫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자라면서 겪은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만나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숨어있는 복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생적인 약점을 넘어서려는 그의 노력과 그의 모든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만한 그릇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자, 야곱이 내가 스스로 복을 받겠다, 아버지의 사랑을 쟁취하겠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 하고 열심히 육신적으로 노력할 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손에는 쥐어졌지만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야곱의 노력, 무리한 도전, 그 끝에 장자의 명분도 슬쩍 얻었고 아비의 축복도 몰래 받았습니다.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까? 그렇게 됩니까? 더 큰 어려움이 닥쳐요. 아버지의 축복받고 아버지와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그 즉시 이루어진 결과는 그 권한을 빼앗긴 형 에서의 어마어마한 분노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저 녀석을 꼭 죽이겠다. 공공연히 떠들었습니다. 부모가 들을 정도였어요. 부모가 근심이 됩니다.
그에게 하늘의 복을 다 물려준다고 기도를 해줬지만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다.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구나. 나를 떠나가라. 분 풀리기까지 좀 따로 살자 이야기했어요. 그가 복을 얻은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깨어짐이었어요. 형과 형과의 관계는 더 멀어졌습니다.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는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생이별을 경험했습니다. 친밀해지길 원했는데 더 큰 소외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복입니까? 아니 그토록 복을 구하고 사랑을 구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더 큰 미움이요 화가 임합니다. 그럼 그것이 그 인생의 바닥으로 처해지는 그런 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할 때에 아무 소용없는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가 떠나가는 길에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베델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20년 고생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또 만나주셔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아니 그때 두 번 깊이 만났는데 그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이미 그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동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20년 동안 큰 연단을 맞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동하고 속임당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부인 간의 갈등도 빚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돌아가라 할 때에 돌아왔지만 돌아오는 길에 어떤 걸 만납니까? 창세기 32장 6절을 보니까요 그 형의 분노가 다시 한번 불타기 시작합니다. 자 사자들을 보냈어요. 그때 그들이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에서에게 이렇더니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과 한을 풀기 위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얘기합니까? 화해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힘으로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쌓여지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늘 불안 요소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딴 아람에서가 어떻게 보냈습니까? 창세기 31장 40절 이렇게 나와 있지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20년 동안 참 고생했어요. 그 결과 열심히 고생도 하고 힘도 써가지고요 양과 소떼도 많아지고 노비도 있고 아내들도 있고 아들들도 있고 굉장히 많아졌는데 거느리고서 고향 땅으로 올 때에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동안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얻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복이 400명을 거느리고 원수를 갚고자 오는 에서의 손길 하나로 한순간에 무산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것을 얻고 큰 가족을 이루고 이것을 복으로 삼고 살아왔다면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임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복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야북강 나루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열심이었는지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밤새도록 씨름하듯 기도를 한 겁니다. 천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의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기까지 놓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누렸던 복, 처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고 장자의 명분을 받으려고 했고 축복의 기도도 받으려고 했고 재산을 이루려고 했고 아내를 얻고자 했고 가족을 더 풍성하게 하고자 했는데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는 진짜 복을 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복으로 알고 생각했던 것이 복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부모 잘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영원토록 나에게 있습니까? 자녀가 잘 된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느 순간 벽을 만나잖아요. 그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짜 복을 받고 싶어요. 밤새도록 기도한 끝에 하나님을 붙들었고 놓지 않았고 결국은요 어떤 칭호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30절 말씀해 보면요 그 이후에 그가 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과 본 자는요 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인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생명이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음에도 내 생명이 보고됐어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이제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접촉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복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어느 순간 멈출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내 모든 모자람이 채워집니다. 이 하나님 만난 이후 어떻게 됩니까? 그토록 힘들었던 형과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20년간에 쌓였던 문제가 한순간 해결됩니다. 우리는 진짜 복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작은 복도 있지만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께 찾아가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알며 주께서 해결할 줄 믿고 마음이 평강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